안녕하세요. 플레이스테이션 단점과 장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플레이스테이션 제가 중고로 21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1테라바이트요. 우선 저는 돈을 주고 게임을 주고 사기는 싫어요. 그래가지고 플레이스테이션을 우선 인터넷만 연결하면 이렇게 한마디로 데모 무료 게임을 다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데모 게임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굳이 게임을 사지 않아도 여러 이렇게 게임을 여러분이 지금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지금 데모이거든요. 데모. 그래서 데모도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예, 쓸만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데모도 이렇게 하면서 데모도 이렇게 하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단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근데 이 재밌는 게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나이가 이제 40이 됐거든요. 40대가 되니까, 아, 이걸 하니까 뭐라 그럴까 조금, 제가 혼자 독립해서 살고 있지만, 야, 이거 지금 내 나이 때 이걸 게임을 하니까 뭔가 조금 그런 자괴감 같은 게 엄청 많이 들어요. 그 자신의 그 자괴감. 제가 결혼도 못하고 뭐 아주 또 직장에서 성공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게임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인생의 그 실패자 그런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40대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하는 것은 그래서 40대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하는 것은 정말, 네. 그래서 저는 이 플레이스테이션을 한 20대에 한 추천을 해드립니다. 20대들이, 게임을 안 사고 그냥 온라인으로만 해도 재밌으니까. 네.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의 장점 하나는 이제 이게 대부분, 게임을 하면서 이제 직장 생활 스트레스 같은 게 그냥 상당히 많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그리고 대부분 이런 게임은, 미국 문화가 많이 섞여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런 게임은. 그래서 여러분이 미국을 갈순 없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미국의 그런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이런 게임들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작사에서 나올 수 없는 게임이에요. 왜냐? 이런 자유분방한 게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제작사에서. 우리나라는 어렸을 때부터 강제 교육, 강제 주입 이런 학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자유분방한 게임은 잘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문화의 이런 게임 그런 컬처 같은 것도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간접적으로 플레이스테이션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문화도 이렇게 조금 느낄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게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확실히 PC, 컴퓨터 PC하고 많이 느낌이 다릅니다. 이렇게, 게임을 바로바로 다운로드하고 할수 있으니까. 아무튼, 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